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언 여러분. 오늘은 우병탁 신한은행 WM 사업부 부동산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라는 의견이 많은데 계속 그 만나고 거래하셨던 부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같이 상담하면은 어떤 좀 고민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좀 하고 계신지 핵심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켜보고 있다. 통상 이런 경우에 시장 움직임을 관망세라고 일반적으로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가지고 계시면서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매도 측 사이드에 계시든 아니면 추가로 매수를 하시려는 쪽이든 양쪽이 똑같은 강도 같은 세기로 버티고 있는 국면일 때 보통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하락기이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도 일시적인 반등 거래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러한 거래들이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지는 그 초입인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 그치는 상황이냐 이런 논란도 같이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거래량이 관망하고 있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아지는 상황 올해는 특히 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적은 추이인 거고 이제 이러한 논란들이 결국 현재와 같은 힘겨루기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러한 과정들 중에서 고자산 고객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과 같은 시황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빌딩을 포함한 수익형 부동산 시장 쪽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고자산이라고 부르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네, 기본은 사실은 금융자산 기준으로 10억이고요. 금융자산 10억이요? 네, 통상은 이제 많게는 100억 이상 금융자산 100억 예, 금융자산 기준입니다. 다른 거 빼고요? 예, 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자산 고객들의 경우에는 물론 분야별로 좀 다양하게 관심을 두고는 계시겠지만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빌딩을 포함한 실형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이 경우에서조차 주택하고는 그러니까 아파트 시용하고 조금 시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매수 의향 고객들 빌딩을 매수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차라든지 네. 아니면 물가로 인해서 촉발되어 있던 뭐 지금 금리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 상황이면 여태까지는 이제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올라왔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도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면 가격이 좀 조정된 형태의 빌딩 매물들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시고 반대로 그런 것들을 또 파셔야 되는 분들 입장 빌딩을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오래전에 취득을 하셔서 차익을 실현하시려는 분들도 일부 계셔서 네. 매물로 내놓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도 대부분 뭐냐면 지금 현재 뭐 떨어져 있는 가격에서는 그러니까 매수가 적극적으로 붙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가격을 조정해서까지 팔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급매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파트에서의 경우처럼 빌딩 쪽에서도 아직은 없다 하더라도 좀 빨리 금방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급매는 없다고 봐야 없다. 지금? 저는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왜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경매 시장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현재 아파트도 뭐 그렇게 많이 경매 물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아주 많지는 않긴 하지만요. 이 빌딩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서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의 작고 크고를 떠나서 몇 건이나 나와 있느냐라는 걸 좀 찾아보면 서울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빌딩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13건 뿐입니다. 13건이요? 서울 전역에서 13건이고 오늘자 기준이요? 구별 하나도 안 되는 수치인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상권이 좀 있는 동네야 라고 하는 거는 2건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강남 서초에 해당하는 거는 딱 한 건뿐인데 그 한 건조차 뭐 대출에 대한 압박 때문이 아니라 형식적 경매라고 해서 상속인들 간의 자산 분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경매로 팔아서 나눠서 갖자 이렇게 한 물건 한 건만이 강남 지역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거 외에는 전혀 물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조금 안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 전역에서 역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1년 내내 동안 55건밖에는 안 되고요. 55건이요? 네. 이 중에서 우리가 50억 이상 빌딩이다 그래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들로 역시 한정하면 10건밖에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걸 감안하면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조정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오고 있지 않아서 여전히 팽팽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나가다 길을 걷다 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상가는 임대 뭐 공실 이런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많죠. 그런 걸 보면은 이 꼬마 빌딩 혹은 빌딩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일 텐데 이렇게 경매로 나오지 않고 급매로도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은 거 보면은 좀 다른 논리가 적용되는 게 있나 봐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일반화 시키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수준의 규모를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물이 상당 부분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부담이 뭐 대출이 크든 작든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이것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 빌딩 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애초부터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임대 공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상당 부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 상황 국면이라면 역시 일부 공실을 감안하더라도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고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실과 관련된 이슈들은 뭐 사실은 지역적으로 조금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들 공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들 때문에 상권이 흔들리는 지역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전체적인 빌딩 시장의 흐름과는 또 별개로 뭐 서둘러서 파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뭐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양호한 형태의 지역에 뭐 양호해 보이는 물건들이 좀 쉽게 가격이 조정돼서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 보면은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 어느 빌딩을 샀다더라 혹은 네. 팔아서 몇 년 만에 몇십억을 얻었다더라. 물론 세금을 제하기 전 액수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댓글 보면은 뭐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 뭐 쓸데없는 뉴스다 뭐 등등 많은데 그 기저에는 그 부러움이라는 그런 그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좀 조정을 받게 되면 평범한 직장인 저 같은 사람도 빌딩을 좀 어떻게 사서 좀 먼 미래에는 이제 유복한 생활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네.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뭐 일반인들이 이런 빌딩을 살 수 있는 경로나 혹은 뭐 최소 금액 뭐 이런 걸 좀 알 수는 없을까요? 몇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네.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네, 아주 부럽고요. 다만 저는 배가 아프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옆에서 이제 지켜본 입장에서 놓고 보면 흔히들 수십억 원의 돈을 너무 쉽게 어떤 부류에 있어서는 어떤 케이스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예, 버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것은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같은 사례에서 차익을 실현했던 일부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한 적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전쯤 혹은 더 그거보다 길게 10년 전에는 그 시점에서 어떤 지역에 있는 빌딩들을 사셨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 막 살 때는 아 몇 년 뒤에는 이게 막 몇 배가 뛸 거야 지금 이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신 분들이 과연 있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때도 비싼 가격이다. 그렇죠. 네. 지금 리스크를 감안하고 산 거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전반적인 소득 수준 그 당시에 전반적인 거래 사례들을 놓고 보면 다소 비싼다라고 하는 가격을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수하고 물론 물건에 대한 판단을 하신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샀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예를 들면 물건들의 가격 빌딩의 가격에 뭐 10% 많아봐야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빌딩을 사서 그러니까 들어간 자본금에 대비 금액이 좀 적으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의 차익을 냈다라고 했을 때 레버리지를 통해서 뭐 몇 배의 수익을 얻었다 이런 부분들도 팩트 자체는 맞기는 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3년 정도 전쯤에 이제 빌딩을 사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뭐 연예인을 포함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랬을 거고요. 그럼 그 시점에서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직전 혹은 초입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래를 뭐 예견하고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어느 정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설사 조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순서로 회복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때 사셨던 분들의 상당수는 이제 금리가 또 오르기 전이었었죠. 그러면 금리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10%만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금리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10%의 자금만을 가지고 빌딩을 샀던 케이스들을 놓고 보면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사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 법인으로 투자를 하셨던 케이스들이 뭐 일부 있을 거고요. 뭐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들의 경우에도 그분들이 10%의 자금만을 가지고 투자했던 것은 그 외에 번외로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법인의 혹은 개인으로서의 굉장히 큰 수준의 현금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도 어떤 투자하시고자 하는 물건 그 자체도 보기도 하지만 그 물건을 사시려는 분의 신용도는 어떤지 그리고 소득에 대한 구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시고자 하는 건물에서 일부 공실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른 쪽의 소득을 통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커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보고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의 이 자본금만을 가지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그 정도 규모의 물건들을 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런 숨겨진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 평범한 직장인들로서는 이러한 꿈들을 꾸어볼 수 없는 건지에 대한 네, 부분이 그렇군요. 있는데요. 너무 이제 희망을 꺾었던 것 같아서 좀 긍정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아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자산 고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상 가장 유력한 경우들이 부자는 아니지만 부부 둘이서 이제 맞벌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라든지 혹은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에 이제 소득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빌딩 투자에 성공한 사례들을 저도 좀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그러한 성공들이 가능한 거에는 또 역시 숨겨진 사실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좋은 것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좋은 지역만 바라보시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투자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경우에는 평범한 직장이신데 현금으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빌딩 투자를 작더라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규모를 낮추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옮겨서 뭐 강남이나 이런 핵심 홍대 이런 핵심 지역이 아니라 조금 번외로 가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의 상권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그 지역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지역들 네. 뭐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뭐 강남 강남역 일대에서는 이수라든지 총신대 있고 네. 사당 이쪽 일대가 일반적으로 좀 가격 대비했을 때 규모가 좀 아직은 좀 작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 내에서도 땅이 100평 200평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러면 좀 꿈이 너무 커져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에서 땅이 좀 작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50평으로 줄어들더라도 뭐 이렇게 작은데 무얼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건 다음 문제인 것이고 입지를 우선은 판단한 다음에 그런 지역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들이 혹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팔고서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거주하실 곳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 그럼 조금 아파트에 비해서는 사는 것들이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세입자하고 같은 건물에서 산다라고 그래요.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재사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일정 부분 감수하고 주거용의 부동산을 이제 그쪽으로 같이 몰면서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택인 형태로 입지를 잘 골라서 간다면 직장인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겠다. 상가주택이 한때 그 다주택자 이슈가 나올 때 조금 이제 제도 변경 때문에 네, 세금 네. 때문에 조금 그 약간 홀대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 다주택자가 아니면 그냥 상가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이슈는 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종전보다는 조금 불리해진 측면이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상가주택의 경우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종전까지는 주택의 면적이 이제 전체 규모에서 상가보다 조금 더 크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고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조금 더 받는다든지 그래서 상가를 이미 일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폭이 좀 컸었는데 이 부분이 좀 과도하게 많은 혜택이 간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그런 규모하고 상관없이 상가 부분이 작더라도 그러니까 상가 부분은 상가대로 과세를 고스란히 받게 되고 주택 부분으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보다는 좀 혜택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부분은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금을 과하게는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중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빌딩을 갖고 차익을 봤다면 냈어야 되는 세금 정도를 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다고 볼 여지는 또 없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가가 주택 범위를 넘어서 상가 비중이 뭐 60%에 달할 경우에 과거에는 네. 이걸 주택으로 안 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세법에 있어서는 주택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 자체는 주택으로 보죠. 그러니까 주택의 힘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종부세 이슈 같은 게 불거졌을 때 상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 부분의 전체 규모에서 주택이 해당하는 공시가격만큼은 주택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상가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세법에서는 그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상가와 주택을 따로 갖고 있는 것처럼 처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요새 분석을 많이 하시고 또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 지금 이런 곳이 뜨고 있구나 반대로 좀 지고 있구나 이런 걸 네. 체감하실 텐데 요새 트렌드 좀 어떻습니까?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요 빌딩 투자를 염두에 두시려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곳들이 뜨는 상권 뭐 직전에는 익선동이라든지 을지로 이런 곳들이 좀 있었었고요 최근에는 신당동이나 뭐 서술낙길 아니면 용리단길 예,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이제 좀 직전에는 이제 중림동 일대 상권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제 호재들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주변이 이제 포재라기보다는 발달되는 것들에 힘입어서 지금 상권이 형성된 부분이 좀 있고요. 예. 지방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는 종전에는 뭐 전포동 카페 거리 같은 곳들이 기존에 이제 메인 상권에서 추가해서 좀 상권이 발달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부산 기장의 오시리아라고 오시리아 같은 곳들도 지역 내에서 새롭게 발달되고 있는 곳이고 지방에서도 곳곳에 이제 이런 특유의 상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 중에서 수원 같은 경우에 뭐 행리단길이라고 TV에서의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힘입으면서 종전에 있었던 상권들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서로 신당동이라고요? 신당동? 네, 이 지역이 이제 네. 보통 힙당동이라고 해서 그래요? 떡볶이 집이 아닌가요 이제는? 광역으로 보면 그 떡볶이 골목이 있는 그 곳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맞은편에 그리고 저쪽 그 중앙시장 있는 쪽 블럭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거리를 기준으로 떡볶이 그 옆에 그 다음에 중앙시장 일대까지 곳곳에 아직은 초입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 이제 그 말하자면 좀 맛집, 뭐 멋집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수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
핫플이라고 하는 곳들의 상당수의 핵심이 젊은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젊은 세대들이 원래 떡볶이 골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보다 혹은 저희보다 훨씬 이전에 그렇죠. 이제 향수를 갖고 있는 이런 상권들인데 이런 지역의 상권들도 조금씩 찾아다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을지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였었고요. 뭐 물레동 일대 이런 일대들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둘 만한 곳들은 아니었는데 그런 데 있는 뭐 갈비탕집, 뭐 이런 오래된 집, 노포들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상권이 형성된 측면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신당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가게들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다라는 수준인 거지 막상 가보게 되면 아직은 상권이 번화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것들도 좀 구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신당동 다음에 무슨 길이 두 개 있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네, 서술락길. 서술락길은 어딥니까? 네, 익선동이라고는 아시죠? 네, 알죠. 네, 익선동 지역에서 저쪽 그 궁 쪽 방향으로 조금 옆으로 넘어가면 궁 사이에 그러니까 종로 5가 삼가 요 사이에 궁의 담벼락길을 끼고서 이제 익선동의 말하자면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시 가게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부터도 여기가 이제 한옥이라든지 오래된 집들 구옥 형태로 이런 나지막한 건물들이 쭉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고 그다음에 제가 받는 느낌은 이제 아직은 상권이 뭐 본격적으로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전에 이제 홍대의 상권이 발달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연남동 그렇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 연남동 쪽으로 확장이 돼서 넘어갔었고요. 지금 익선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익선동 일대에 지금도 여전히 상권이 좋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한 걸어서 가면 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익선동의 내부 상권 쪽에서 이제 고만고만한 식당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그런 가게들이 옮겨가면서 생긴 길들이 이제 서술락길 쪽이고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용리단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 지역에서 신용산역 사이에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 길이 예. 이제 그쪽으로 옮겨간 부분도 있고 그게 옮겨가기 직전에도 사실은 그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그 일대 원래 포진됐던 것들이 있으면서 직장인들에 대한 수요들이 원래부터 좀 있었던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특별 정비구역으로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은 되고는 있으나 그 고유의 그 주변 일대에 아직 좀 나트막한 집들이라든지 오래된 건물들 특유의 이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개조해서 이제 맛집들이 좀 들어서고 있고 지금 한 3년 4년 정도 이미 형성되기는 시작한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문제는 집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향후에 용산공원에 대한 개발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역시 또 지금보다 상권의 발달은 조금 더 될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팀장님의 직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분야 빌딩 시세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럴 가능성 뭐 지금도 여전히 너무 비싸져 있는 가격이다라는 거는 팩트로서 맞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공실이라든 임대료에 못 이기는 공실이라든 이런 것들도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발달되는 상권들은 지금 비싸다는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지는 상권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과거에 왜 화려한 명성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시들었다 이런 티노디 있을까요? 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가령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오래전 상권들 중에서는 신촌이나 이대 같은 곳들이 상권이 한번 이제 흔들리고 난 다음에 뭐 홍대라든지 연남동 이쪽 일대로 상권을 뺏기고 나서 유동인구를 뺏기고 나서 다시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 물론 이제 핵심지는 여전히 영업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상권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리단길이라든지 뭐 아니면 망원동, 뭐 망리단길 일부 이런 곳들도 단기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는 이제 가로수길이라고 하는 것들도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서 이제 그 벗어나서 이제 확 단기간에 쭉 확장이 됐다가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높아진 임대료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로수길의 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곳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상권과 관련해서 좀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주기들이 굉장히 좀 짧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대 신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압구정 로데오나 뭐 가로수길 이런 곳들이 초기에 성장할 때 기준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였었거든요. 주기가 예를 들면 상권이 성장하는데 한 10년 야 여기 이제 꼭대기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도 한 10년 동안 정상에서도 한 10년 그 다음에 야 저 상권이 이제 망했어라고 하는 다음에도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통상 주기가 30년 정도 가까이 예. 움직였었던 게 기존의 상권이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5년 각 주기가 5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그러니까 경리단길 같은 경우가 상권 성장이 2년도 안 돼서 막 성장을 했고요. 야 정상이다라고 했는데 뭐 특별히 정상이라고 할 만한 기간 없이 그냥 바로 2년 뒤에 상권이 이제 흔들려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것을 보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그거에 다른 대체 상권으로 사람들이 바로바로 옮겨가는 현상이 됐다라는 것은 또 역시 상권을 판단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빌딩을 사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앞으로 수요 예측 같은 걸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겠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 그러니까 더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떤 물건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야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